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의 하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조금 특별하게 이제 뭐 장난감이나 신형 아이템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촬영하는 새로 구입한 촬영 장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삼각대보다 조금 더 튼튼한 거.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매틴 MF-201 키트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기 후면에 보면 여기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좀 읽어드리면 MF-201 삼각대 본체, 삼각대 케이스, 그리고 블루투스 무선 리모컨이 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 기능을 지원하는 삼각대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홀더도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도 들어있고요. 자, 이거를 개봉하기 앞서서 먼저 이 상품의 가격을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요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서 구매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렉트로마트 일본 마크가 있어요. 지금 아직 개봉을 안 한 상품이고, 저희도 처음을 여러분들이랑 함께 개봉하려고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한 상품이에요. 요 스택을 제거하고 같이 개봉을 할 거고요. 금액은 말씀드렸듯이 39,800원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인터넷은 최저가가 37,200원인데 배송비가 별도라는 거. 그래서 배송비가 별도이기 때문에 배송비가 2,500원 붙잖아요. 그러면 합산을 해보면 39,900원? 아무튼 이렇게 비싼 돈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마트나 마트에 가서 그냥 직접 구매하시는 게 더 나으신 상품이라는 거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제 직접 개봉해서 상품을 조립하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아까 말씀드린 이 일렉트로마트 팩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제거하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실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박스 하나가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삼각대 본체 나왔고요. 방부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박스는 이제 저쪽에 놓아두고, 근데 설명서가 박스에 있기 때문에 설명서를 옆에 두고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작은 박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박스에는 하나, 둘, 셋, 세 가지의 구성품이 있고요. 이건 뭐야? 아, 이거는 블루투스 스위치 같아요. 돌리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체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 옆에 침을 두고 얘를 여기 이제 삼각대 본체가 나왔는데요. 확실히 지금 만져보니까 여기가 지금 알루미늄 메탈 재질이에요. 여기 다리 하나, 둘, 셋, 네 개가 알루미늄 메탈 재질이고, 확실히 다른 삼각대보다 튼튼한 게 좀 느껴져요. 부실한 느낌이 확실히 덜하고, 여기 보시면 수평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자꾸 헛돌아요. 감아도 헛도는데, 자 보시면 여기 보면 이거를 옆으로 당길 수 있거든요. 이걸 당겨서 이걸 빼게요. 빼시면 아까 우리가 연결했는데 이게 자꾸 헛돌았잖아요. 뒤에 보시면 여기 조임새가 있어요. 나사가 있는데 이거를 옆으로 세우시면은 편하게 돌리실 수 있게 손잡이가 작게 있어요. 이 작은 손잡이를 올려주면 아까 저희가 헛돈다고 한 부분이 튼튼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이거를 고정을 시킨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이 손잡이 버튼을 내리고 놓고 놔주면 고정이 돼요. 그러면 아까 여기 헛돌았던 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튼튼하게 고정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휴대폰을 그냥 아이폰이에요. 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게 지금 이렇게 가로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세로 연결이 또 가능합니다. 일단은 휴대폰을 빼주고 제거를 해줘요. 빼주시고 뒤에 조여주는 부분 손잡이를 올려서 다시 풀어줍니다. 여기 뒤에 가로 부분에 이 조임새를 연결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보시면 측면에도 있어요. 측면에도 있는데 동일하게 나사를 고정해 줄게요. 그리고 동일하게 손잡이를 잡고 돌려줍니다. 그럼 단단하게 고정이 됐고요. 동일하게 손잡이를 내리고 끼워주고 이처럼 이렇게 세로 연결이 가능한 형태로 조립이 됩니다. 면이에요. 핀은 막 벗겨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완성된 새로 고정 형태예요. 블루투스 연결하는 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설치한 블루투스 스위치 있어요. 빼셔서 여기 측면에 보시면 스위치가 있거든요. 이 스위치를 내려주시면 초록색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뒤에는 BS1이라고 적혀 있어요. 스위치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고, 휴대폰에서 블루투스를 켜주시고 리모컨을 켜주시면 BS1이라고 잡힐 거예요. BS1이라고 잡혀요. 자, 이 BS1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연결을 하셨으면 연결됨이라고 뜰 거고요. 이제 여기서 사진 한번 직접 찍어볼게요. 여기 두고 제가 스위치를 눌러볼 건데요. 제가 보이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리모컨으로 버튼을 누르면
찍히고 찍히고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스를 해체하고 조립하고 그리고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사진을 찍는 법까지 여러분들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 매틴 MF2201 키트 저희가 총평, 제가 간단하게 총평을 리뷰를 해보면 다른 것들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한 제품. 이게 다리를 다 해체했을 때, 그래서 높이를 최대화했을 때 1m 20cm까지의 길이가 나와요. 어느 정도 촬영하실 때, 길게 찍으실 때 충분히 용이한 상품이고요.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여지껏 사용했던 삼각대 제품 중에서 가장 흔들림이 없고 그 잔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고 블루투스도 연결이 생각보다 쉽고 이 BS1 블루투스 리모컨도 찍히면 지금처럼 바로바로 찍히고 요걸로 요 다음 영상부터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좋은 장비를 쓰니까 다음 영상의 퀄리티는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가겠죠. 자, 여러분들도 유튜버에 관심이 있고 평소에 촬영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구매해서 사용하셔도 될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초보 아마추어 유튜버들이 사용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 별 5개에서 총평을 드리자면 한 별 4개 반까지 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상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구매 의사 있으시면 구매하셔도 충분히 좋은 상품이고 인터넷보다는 직접 가서 구매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비 채널은 이걸로 마치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저희가 힘을 얻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